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 학습 내용 제목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확인 설명, 조사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 어뢰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묘들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면 강제로 묘를 이장시킬 수 없죠. 그리고 농지법을 했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 네 가지 비교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계약 체결, 그 중에서 전자계약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그러면 먼저 전자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계약을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전부 뭐 0.2%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보수, 법무대행 보수 30%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이런 거 전부 공짜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것은 도장 없이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도장 없이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그냥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자동으로 해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안전한 이유는 계약서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자계약서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한 번씩 작성해 봤는데요. 작성을 하니까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필 도장이 노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 성사됐다. 이게 찍힙니다. 그래서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빈칸을 남겨놓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빈칸 무조건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신분 확인 다 하는데 이건 전자계약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남은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한다. 그래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여기 60일이죠. 60일.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 이내에 등기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합니다.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고요.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승여계약 세 가지가 있는데 단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금인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승여계약은 금인은 받지만 이건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승여니까 살아서 주는 게 승여, 죽어서 주는 게 상속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교환계약은 거의 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역시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따로 금인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금인기관은 시군군대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요.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 있고요. 금인 신청할 때는 원본 한 부와 그 다음에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본 두 부 중에서 하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 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죠. 즉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격이 맞는지 실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에서 시험에 사실 실무는 시험에 나온 거의 다섯 문제 정도 최근 5년간 출제됐고요. 그 다섯 문제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에서 네 문제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가 이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게 최근 5년간 네 문제, 네 번 출제됐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뭡니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신탁, 맡기는 게 신탁이죠. 수탁은 받는 게 수탁이고요. 주는 게, 맡기는 게 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을 하면 처벌하는데 단 명의신탁이 아닌 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실인 신탁등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아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특별히 예외입니다. 원래 특별히 예외를 특례라고 하고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단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유효합니다. 원래 맹신탁은 무효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맹신탁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맹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맹신탁에는 이자 간, 두 사람 간의 맹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 간 맹신탁이 있고요. 계약 맹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간 또는 양자 간 이전형 맹신탁인데요. 실권리자 갑이 있고요. 신탁자,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죠. 을이 있다면 이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무효니까 이게 효력이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맹신탁 모두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횡령죄 성립한다면 무조건 X입니다. 옛날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였는데 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 가지 맹신탁 모두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뭡니까? 갑과 을간의 맹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악이죠. 알면 악이, 모르면 선입니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간 맹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주로 삼자간 맹신탁이나 계약 맹신탁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중간 생략형 맹신탁, 그 다음에 삼자간 맹신탁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만약에 매수인 신탁자가 갑이고요, 매도인 을, 그 다음에 수탁자 병, 뭐 그리고 제3자를 정,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매매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명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신탁 약정이 뭡니까? 매수인이 갑 내 앞으로 등기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집 없는 병 너희 앞으로 명의를 좀 이전해 놓자. 뭐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지급하면서 제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게 하는 거, 이게 명신탁 약정이죠.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모든 맹신탁에서 똑같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3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모두 세 가지 맹신탁 모두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안 했다면 부당이득 발생한 게 없죠. 소유권도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가장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것, 남들이 제3자가 알기 어려운 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인데 자금주, 물주, 전주, 신탁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병. 뭐 갑을 병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시험에 누구를 갑으로 했는지 시험에는 보통 갑을 병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제3자는 주로 정으로 하더라고요. 자, 명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세 가지 모두 다 무효입니다. 이자간 명신탁, 삼자간 명신탁, 계약 명신탁 약정 모두 무효인데 다만 특례가 있다고 했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자, 이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게 자금주, 전주, 물주, 즉 신탁자가 을 수탁자에게 돈을 줍니다. 10억 주고 매도인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야, 너 돈 어디서 10억 났냐? 네가 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놈이 대줬냐? 신탁자가 누구냐? 따지고 묻는 사람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 매도인이 선입니다. 돈을 누구한테 받아왔든 신경 안 쓴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선이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요. 등기도 유효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아니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명시탁 약정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무효고요. 모르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고요. 모든 명시탁 전부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역시 갑은 을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은 실명법 제정 이후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수탁자가 옛날에 도곡동 이런 땅이 유명했었죠. 도곡동 땅을 20억에 샀습니다. 수탁자가 20억에 사가지고 제3자에게 26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만 세금 빼고 남은 돈만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가 200억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은 실제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곡동 땅의 경우에는 200억 다 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 자체를 95년 7월 1일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계약명의신탁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는 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요. 처제 명의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이 처제 좀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변호사 상담하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신탁자는 당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팔아먹고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돈 다 쓰고 없으면 돈을 다 숨겼으면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요. 명신탁자 그리고 허위담보 목록,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아닌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인 것처럼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이 있는데요.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얼마냐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고정금액 100분의 30이 아니라 범위 내라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건 실명등기를 해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실명등기를 이행하면 부과 안 하는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요.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만약에 10억을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냐면 첫 번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최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과징금이 최대 100분의 30,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이행강제금 10%니까 1억이고요.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이 지날 때까지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억, 6억, 7억, 9억.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9억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